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69페이지에 보면 특수지상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무슨 지상권? 특수지상권 이렇게 있는데, 특수지상권, 그지? 그럼 이 특수지상권은 뭐냐면 구분지상권이 있는데, 369페이지, 구분지상권. 여러분, 일반 지상권하고 다른 게, 일반 지상권은 토지를 만약에 사용해가지고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어디를 했냐면은, 여러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치하 공간 전부를 다쓸수 있다. 이게 무슨 지상권? 일반 지상권이고, 구분 지상권은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치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요. 일정한 척만의 공간을 쓸수 있는 거, 이걸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럼 구분 지상권도, 똑같이 설정 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하는데 반드시 요거는 뭐 범위를 기재해야 된다.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목은 대상이 될수 없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공간 전부를 씁니까? 일정한 척만을 씁니까? 일정한 척만을 쓰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어도 쓰고 있어도 이 사람의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갑의 토지에 지금 을이 지상권자로서 토지를 쓰고 있단 말이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요 병이 다시 누구의 동의만 받으면 지상권자 동의 받으면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잘 된다. 그럼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을이 지금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지상권 이런 이걸 용익권자라고 그런다 이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그럼 이미 토지에 다른 용익권자가 있어도 다시 이미 토지에 다른 무슨 권자가 있어도 용익권자가 있어도 용익권자에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다시 제3자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럼 이렇게 갑의 토지에 다른 이미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용익권을 지상권자가 쓰는 거를 사용 수익을 뭐 하지 않아도 방해하지 않아도 다시 뭐 방해하지 않아도 용익권자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용익권자의 사용 수익을 뭐 하지 않아도 빨리 방해하지 않아도 다시 뭐 방해하지 않아도 용익권자의 뭐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이미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어도 용익권자가 있어도 용익권자의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다시 제3자가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분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그지? 요거. 요세개 포인트다. 구분 지상권 딱 됐습니까? 범위 수목은 대상이 될수 없고 요거 잘 낸다. 용익권자의 사용 수익을 뭐 하지 않아도 빨리 방해하지 않아도 용익권자의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있으면 할수 있고 없으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세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묘 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 기지권. 그러면 여러분 분묘 기지권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고 뭐 관습법상의 권리다. 관습법상의 권리. 여러분 우리 민법에 있는 물권은 몇 개? 빨리 8개. 점유권, 소유권, 용익 물권 몇 개? 3개. 담보 물권 몇 개? 3개. 8개고 그 외에 여러분 그 물건 아까 앞에 다음에 문제 풀이할 텐데 어쩌고 저쩌고 했고 뭐 계속 통로를 썼더니 사도 관습상의 사도 통행권을 인정한다 이런 말로 오면 OX, X 관습법 나오면 딱몇 개밖에 없다 세개 무슨 기지권 분묘 기지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무슨 산의 양도담보 동그 외에 관습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치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분명히 관습상의 권리고 요거 뭐 등기 일체 없다 뭐 없다 등기 일체 없다 근데 무슨 시효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지 취득 시효하는데 요것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가지고 잘 내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최단
최장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예? 꼭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기 때문에 민법의 지상권의 최단기간 규정 적용받는다 하면 OX? X. 그지? 그거. 기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죠? 그,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인정. 몇 개냐면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인데. 자, 동의를 받아서 설치. 동의 받아가지고 분묘 설치. 동의 없이 분묘 설치해서 몇 년? 20년. 이게 무슨 쇼? 취득쇼. 그럼 자기 토지에 분묘 있고, 분묘 철거 없이, 분묘 철거, 어? 없이, 특약 없이, 토지 매매 하면 분묘기지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동의 없이 20년 해가지고 취득시효 하는 경우는 무슨 시효 하는 경우? 취득시효 하는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고 치료 지급 업무 없다 하는 거. 요거 잘 된다. 무슨, 뭐 없다? 치료 지급 업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기 토지에 분묘가 있는데 분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 매매에서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요때 분묘기지권은 치료 지급 업무 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요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상의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지? 여러분, 원래는 이거 내용 굉장히 많다.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하다. 관습법상의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지? 자, 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인데, 여러분, 법정 지상권은 당연히 뭐? 당연히 뭐? 당연히 뭐? 토지 쓸 수 있다. 당연히 뭐 쓸 수 있다? 토지. 지상권은 토지 사용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이? 당연히.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아까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부라서 뭐? 등기 해가지고 토지를 쓰잖아요. 그럼 법정 지상권은 뭐 없이 그런 설정 계약 없이 무슨 이? 당연히, 무슨 이? 당연히, 뭐를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은, 됐습니까? 토지도 있고, 뭐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시, 토지 설정 당시에, 됐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무슨 존, 현존 하고, 됐습니까? 뭐 하였다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하였다가?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하였다가, 그 후, 어떠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중요한 거는 소유자가 뭐, 달라진 경우, 뭐? 달라진 경우.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항상 지문이 보통 한 개 지문은 몇 줄 넣어? 두 줄인데 길으면 몇 줄? 세 줄. 네 줄 나오는 건 잘 없지. 네 줄 넣으면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 줄은 잘 없고 보통 몇 줄? 두 줄이니까 그래서 지문에서는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생략합니까?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지. 선생이 수업할 때는 내용을 막 설명하면서 부형 설명하면서 하니까 알겠다 하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확 다 지워버리잖아요. 왜? 맞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달라진 경우 이 말하면은 뭐도 있고 건물도 있고 소유자가 뭐
동일했다. 이거 삭생략하고 어떠한 사유로 달라진 경우 이렇게 하면 아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동일하였다가 이게 근데 이제 동일하였다가 달라진 경우 하면은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당연히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는 거 이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렇게 돼. 그럼 원칙적으로 좀 자세하게 하면은 건물도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달라진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동일하였다가 달라진 경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자세한 거고 동일하였다가 이것도 생략하고 제일 핵심 단어는 뭐 달라진 경우 다르게 된 경우 그 말 안에는 뭐도 있고 빨리 건물도 있고 소유자가 뭐 하였다가 동일하였다가 달라진 경우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근데 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거든. 그래서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를 쓸 수 있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있다 없다? 있다. 어? 요거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됐습니까? 요거는 어떤 사유인데 여기서 이제 또 민법에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305조 법정 이상권이 있고 몇 조? 305조 법정 이상권이 있고 366조 법정 이상권이 있는데 요거는 무슨 규정이냐면은 강행 규정이다. 요거는 건물 철거 특약 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요거는 뭐를 요거는 전세권 설정 305조는 무슨 건? 전세권. 366조는 무슨 건? 저당권. 요거는 뭐냐면은 1. 순서가 중요하다. 선생 헷갈려요 이러면은 앞으로 여러분 다른 과목도 헷갈릴 때는 순서 1, 2, 3, 4 이걸 딱 제 1. 갑 토지도 있고 건물도 소유자도 뭐한 상태에서 1. 항상 법정 이상권은 뭐 동일하면은 법정 이상권이다. 뭐 동일한 상태에서 1. 동일. 2. 건물의 전세권 설정. 됐습니까?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지. 을은, 갑은 건물 소유자면서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그지? 1. 뭐, 동일. 2. 무슨 권 설정. 전세권 설정. 3. 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졌을 때 법정이상권 승립한다. 동일했다가 어쨌든 달라졌죠? 달라졌을 때 누가 법정이상권자? 전세권 설정자. 무조건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자다 하면 OX, X.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그게 몇 조? 305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건물은 뭐 했을 것이다? 철거했을 것인데 그래서 305조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를 위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느냐 하면은 누구?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 다시 누가? 전세권자가 뭐 하고 있는 동안에만 살고 그러면 기간이 만료해 가지고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법정 지상권도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 한다? 철거. 그래서 305조 법정상권자는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는 것? 빨리 전세권자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지만 법정상권자는 누구냐? 법정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빨리 전세권 설정자. 그럼 시험 문제는 시험에서는 전세권자가 법정상권자다 하면 OX, X. 다시 1, 뭐? 1. 동일. 2. 건물에 뭐 전세권 설정하면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죠. 그럼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만 바뀌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는데 305조 이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지만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 빨리 전세권자 그 전세권자가 그 기간 동안 살고 있는 동안에만 법정지상권 인정하고 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 법정지상권도 뭐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한다 철거 그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66조는 똑같다 1. 동일한 상태에서 뭐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자, 뭐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아니면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하든 저당권 실행으로 무슨 건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다 건물 소유자는 몇 조? 366조 법정상권 자, 그럼 공통점 1.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은 몇 조? 305조. 1. 동일. 2. 그 다음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후.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뭐 토지만 경매되든 건물만 경매되든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은 몇 조? 366조. 그래서 1. 뭐 빨리. 1. 뭐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은 몇 조? 301. 동일 2.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은 몇 조? 366조인데 요 305조와 366조에서는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고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 나오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슨 규정? 강의 무조건 법정지상권 인정하고 그 외에 그럼 이제 305조와 366조를 제외하고 됐습니까? 305조와 366조를 제외하고 그 어떤 사유로 매매, 증여, 교환, 분할, 수용, 대물변제, 기타 등등으로 달라지면 전부 다 무슨 법상 법정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지금 법정상권 유형 몇 개 넣어? 세 개. 그렇지 그렇게 기억했는데 이게 법정상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작년에 안 났거든. 나온다 이게. 근데 이거 말고 문제 풀이할 때 다시 또 자세하게 뭐 이 유형이 있다.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유형이 있는데 그 천일생이가 하는 여덟 개 유형이 있거든. 거기에 거의 99%는 걸려든다. 그건 다음에 해준다 이게. 무슨 풀이할 때? 문제 풀이할 때. 그 요 베이스가 돼 있어야 그거 이제 하면 이 오호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호? 되겠습니까? 예. 네. 그죠? 하고. 자, 근데 이제, 그 요, 일단 유형은 몇 개 있다? 세 개. 그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그러면 어쨌든 법정상권이 성립하려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노? 빨리. 건물이 있고 뭐 해야? 동일해야.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일괄 경매를 가지고 내거든. 특히 366조에서 일괄 경매를 가지고 내는데 일괄 경매는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이게. 그럼 일괄 경매는 뭐냐면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자 금방 뭐래노? 결론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와. 그렇지.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럼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이렇게 하면은 건물에는 저당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고 원칙은, 자, 원칙 1, 원칙!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남인 건물 뭐? 철거. 이게 원칙. 이거 원칙. 2.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누가 그 지었냐? 중요 안 하지. 건물 지어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이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짓는 방법과 토지 소유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타인이 신축하는 거. 두 가지지, 그지? 그럼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하다. 됐습니까? 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지었든지,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가지고, 그럼 뭐 지상권, 임차권 설정해갖고 건물을 지었든지, 누가 지었든지,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하고 실행 당시에 여기 중요하다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다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누가 원칙은 뭐만 실행? 원칙은 동일해도 원칙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고 건물 철거. 건물 뭐? 철거. 근데 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됐습니까? 요거는 언제 신축? 이후에 신축이다. 뭐? 이후에 신축했는데 언제 설정 당시에는 뭐만 있다? 토지. 설정 당시는 뭐만 있고 토지만 있고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이후에 신축해가지고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빨리 동일하면은 원칙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됐습니까? 경락인은 건물 뭐? 철거.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은 자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지만 다시 뭐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지만 됐습니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할 수 있대게. 일괄 경매 하되 뭐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대금에서만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이렇게. 그럼 요거는 누가 선택하느냐면 누가 저당권자가 선택. 저당권자는 뭐만 실행? 빨리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이렇게 해도 좋고 무슨 경매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하는데 건물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만 동일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무슨 경매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등기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무슨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은 승립하지 않는다. 왜? 설정 당시에 뭐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일괄 경매 유형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갑니다. 자 기억한다. 자 대라 일괄 경매 빨리.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누가 지었냐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러면 타인이 그러면 타인이 신축 후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타인이 신축 후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이런 말 하죠. 그럼 실행 당시에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그런 경우는 무슨 경매 빨리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럼 또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가 신축 후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 토지 소유자가 신축 후 타인에게 매도 하면 자 실행 당시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 경우는 일괄 경매할 수 없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꼭 나온다. 자 일괄 경매 대라.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누가 지었냐?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안 하고 실행 당시에 다르면은 무슨 경매 못하고 일괄 경매 반드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무슨 축? 신축한데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동일. 실행 당시에 뭐 동일 하면 누가 선택? 저당권자가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인 건물 철거해도 좋고 무슨 경매 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 누가 그럼 실행 당시에 동일. 실행 당시에 동일 하면은 누가 선택? 저당권자가 선택 되겠습니까? 하고 결론은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